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란 뭘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돈이죠, 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화폐는 화폐예요. 돈이죠. 바로 이 돈인데, 이 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발행량. 얼만큼 찍어내느냐, 발행 총량이 있고, 화폐가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유통 총량이 다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분명한 예가, 화폐는 단위는 같지만, 순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굴러가면서 자기 덩치를 불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덩치를 불릴까?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가 도박판입니다, 도박판. 무슨 말인지 좀 그러실 텐데요. 왜 뉴스에서 가끔 보면은 뭐 20억대 도박판, 도박단이 검거가 됐다, 뭐 주부도박단이 검거가 됐다 그러는데 왜 주부도박단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복도방 할아버지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던데. 어쨌든 왜 도박판이, 칠판 좀 써도 되나요? 왜 도박판을 제가 비유를 하냐면, 여기가 도박장이라고 이제 도박판 하우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신나게 해요. 근데 경찰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꼼짝마.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100명, 이 안에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20그룹으로 나눠서 20테이블에서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할때 경찰들은 계산을 몇 시간 쳤어? 딱 잡아놓고 도박 몇 시간 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뻔히 나오잖아요. 그럼 한 10시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균 값을 잡습니다. 5명이 한 판에 10만 원씩 놓고 한 판을 쳐요. 그럼 총 50만 원이죠.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을 한판 치는데 3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시간을 쳤다. 그러면 1시간에 10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20번 돌아가니까. 50만 원이 20번 돌아가면 1000만 원이잖아요. 1시간에 1000만 원. 1000만 원이고, 10시간을 했다. 10시간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아니죠. 5명만 친게 아니잖아요. 100명이 친다 그랬잖아요. 20 테이블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20 테이블은 2억이죠. 10시간을 쳤으면 20억이죠. 근데 이 100명이 20억을 갖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1인당 100만 원씩 갖고 들어가도 1억밖에 안 돼요. 치다 보니까 나는 100만 원밖에 안 갖고 들어갔는데 20억짜리 도박단의 범인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돈은 내가 한번 건너가고 건너가고 건너가면 그 값어치만큼의 몸집을 불려요. 이게 유통되는 총액의 개념이 바로 이 도박판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가는 돈이 갑자기 타짜가 딱 나타났어요. 돈을 확 쓸어. 그래가지고 그 판돈의 절반을 딱 따가지고 자기가 잘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간건다 합쳐봐야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반을 갖고 나갔으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 안에서 돈은 10억이 빠져나간 효과하고 똑같은 거죠. 반이 나가버리면.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판돈을 갖고 도망만 안 가면 그 돈이 계속 무한순환을 하면서 덩치를 불리는데 판돈을 누군가 들고 나가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그만큼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죠. 이때까지 한 얘기는 참 씁쓸한 얘기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지역화폐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즉 지역화폐란 한 지역에서만 또한 공동체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을 보완하는 화폐가 되는 거죠. 실제의 돈을 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보완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전 세계 4천 곳 국내에서는 이미 60여 곳 다 도입했다 그러는데 좀 늦었죠 저희가. 옆에 광명, 안산, 뭐 안양 뭐 다 하고 있죠 지금. 법정 화폐와 1대1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태환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하고 1대1로 바꿔서 쓰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마트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전통시장, 골목가게, 생협, 사회적 기업, 공공서비스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다 못 쓰게 한다? 그러면 BHC 뭐 치킨집, 호프집, 파리바게트 빵집에서도 못 사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장인 운영하는 일정 소규모의 프랜차이즈는 지역화폐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보완되어야 될 점이죠. 왜냐하면 모든 프랜차이즈를 다 없앤다. 그럼 어디 가서 호프 먹어요? 맥주 마실 데 없잖아요. 지역화폐 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필요하냐?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정규 평균보다 8.7포인트. 13,570명이 자영업자래요. 소상공인이고. 시흥시의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3,570명이 소상공인을 하고 있답니다. 지방총소득의 98.7조 원에서 유출된 규모는 56.9조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돈을 98.7조 원을 벌었는데 다 그중에 56.9조 원 57.65%가 다 서울로 가고 나머지 몇 퍼센트죠? 43%만 지역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다 서울로 가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흐름이다. 좋은 얘기겠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든다. 그러면 왜 공동체 개념이 여기서 발전될까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공공체의 품앗이용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노원의 세례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공동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성남시 되게 유명하죠. 지역화폐로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지역일 겁니다. 성남시 그 26.3%가 뭐냐면요. 그 지역화폐를 유통시킨 다음에 지역 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율이에요. 26.3%. 지역 내 그 시장에서 매출이 26.3%가 늘었대요. 근데 100억을 썼으면 얼마가 늘었겠어요? 100억을 썼으면 26억 3천만 원이 늘어났겠죠. 근데 작년에 청년 배당만 100억 했죠. 성남시가 올해 아동 수당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562억을 한대요. 성남시는 562억에 26.3%.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성남시가 시흥시보다 서울로서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걔네들 청년수당 현금으로 주죠. 성남에서 술 안 먹습니다. 버스 타고 서울 가서 잠실에서 술 먹고 서초동에서 술 먹지. 걔네들 지역화폐로 주니까 동네 시장에서 밥 사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이게 포항 그림이에요. 포항 그림. 포항이 작년에 1,300억을 발행을 했어요. 지역화폐를.
1300억 원을. 원래는 1000억 원이었는데 11월 달에 지진 엄청 세게 났잖아요. 지진 나면서 추가로 300억을 추가 발행했어요. 근데 이게 대구은행 그 포항시청 안에 있는 대구은행 지점인데 이 사람들이 왜 줄 서 있냐면 지역 앞에 살라고 줄 서 있는 거예요. 포항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동네예요. 포항의 지역색이 왜 강하냐면 포항제철이 들어오고 굉장히 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외지의 사람들이 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나가잖아요. 원주민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원주민들은 왜 포항 돈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못 가지고 나가게 이걸로 줘. 지역색 강한 동네가 잘 돼요. 희한한 일이죠. 근데 시흥 씨는 조금 어정쩡해요. 화천사랑 상품권. 참 3,000원. 여기는 뭐 1,300억, 뭐 500억 그러는데 우습게 보이시죠? 이거 웃은 거 아닙니다. 화천의 지역화폐는 관광형이에요. 관광형 지역화폐가 뭐냐? 화천 산천어 축제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입장료가 7,000원이에요. 근데 7,000원을 현금으로 내면 그중에 5,000원을 지역화폐로 줘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딱 던져서 물게 만드는 거죠. 1인당 5,000원 받아갖고 뭐예요? 밥 한 끼 먹을래도 돈만 원이에요. 내 돈 5,000원 더 합해야 돼요. 내 돈 5,000원 합해서 원래 입장료는 2,000원인데 5,000원을 더 내면 이걸로 줄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7,000원 냈다는 생각은 안 해요. 5,000원 공짜로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소양 춘천에 가면 소양 스카이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소양강에 다리 이렇게 놔가지고 보러 걸어가는 건데 원래는 그게 공짜였어요. 근데 입구에다 철책을 탁 막아가지고 들어가려면 2,000원 내 그래요. 2,000원 내면 지역화폐로 2,000원 줘요. 1인당. 그럼 이 돈 갖고 뭐 하냐? 이 돈은 춘천 시내 어디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 지역화폐 2,000원. 심지어 택시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어요. 관광형 지역화폐를 그렇게 써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시흥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시흥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개꼴 축제 있죠. 저기 시화 뭐 그 항 뭐 마린 축제 있죠. 그런 데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요. 개꼴 축제만 해도 작년에 15만 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 사람들 쓰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쓰냐? 월곳에서 회사 먹고 오이도에서 구경하고 다 쓸 수 있잖아요. 시흥시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국 축제 중에 흑자를 기록하는 데가 화천입니다. 딴 데는 다 적자예요. 축제가. 근데 화천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양강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의 음식점 매출이 2017년 1월 1일부터 발행을 했어요. 소양강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 음식점 매출이 300% 올랐다 그래요. 2,000원 주고 13,000원 떡 그 닭갈비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닭갈비 1인분에 13,000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노원 지역 화폐 NW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노원이에요, 그냥. 근데 이 노원이 그냥 지역 이름의 노원도 되지만 돈이 필요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의 노원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자원봉사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700노원을 정립을 해줘요. 품앗이형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내 노동력. 을 돈으로 환산을 지역화폐로 환산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해서 나 자원봉사하러 갔는데 뼈 빠지게 쓰레기 줍고 주변 환경 정리 다 하고 갈 때 되니까 김밥 한 줄 주고 가라 그래 기운 솔직히 빠지죠 뭐라도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번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해요. 2017년 봉사 시간이 51시간부터 200시간까지는 그린카드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린카드 등급은 15,000원. 그 다음에 골드카드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1년 총 시간이 200시간 이상 하면 30,000원을 적립을 해줘요. 바로 카드에다가. 이 모바일로 하거든요. 걔네들은. 이 모바일 카드에다가 바로 그걸 적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시에다 기부물품이나 기부금 내잖아요. 그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의 10%를 이 모바일 지역화폐로 적립을 해줘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해요. 근데 이게 올해 그 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1월 18일 기준으로 공공 21곳, 민간 66곳 등 총 87곳이 가맹점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가맹점 수는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노원구도 이 민간 가맹점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승패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말까지 950곳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맹점 회장님도 뭐 만나뵙고 해봤지만 일단 상인의 마인드는 소비자의 마인드보다 한 발 물러서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가맹점 하셔야죠. 아, 뭐 귀찮고 뭐 하고 쓰는 사람 많으면 할게. 그 마인드예요. 즉 귀찮은 거 싫어하고 번거로운 거 싫어하지만 돈 되면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저 얘기했던 아동수당 올해 아동수당이 시행시가 90월 몇 억이라고 말씀하셨던데 고혁진 교수님께서 네? 네. 엄청 200억이 넘는데요. 그중에 50%만 한다. 100억 넘잖아요. 130억 뭐 이상 되잖아요. 130억이 돈이 시흥시에서 도는데 가맹점 안 할 가맹점 있을까요? 발행을 해서 발행 유통총량이 많아지면 가맹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이거는 닭하고 달걀의 순환관계하고 비슷해요. 가맹점이 늘어나면 소비자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거고 활성화 자체가 되는 거는 분명한데 기초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발행 시기와 발행 총량이 맞아떨어져서 발행 총량이 많으면 가맹점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사용도 편해지는 거죠. 시흥시의 시흥화폐 시루는 발행의 주체는 시흥시가 되겠죠. 그리고 시흥시에서 발행을 해서 어디를 통해서 판매를 하느냐. 일반 판매를 할 때 농협이 가장 그래도 시흥시에 가장 지점이 많고 접근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판매 대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 이제 내가 5%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만 원을 내면 만 5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9,500원을 내면 만 원어치를 주게 되겠죠. 왜? 500원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동전은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9,500원을 내면 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받습니다. 단 여기엔 제한이 있어요. 공공 부분에서 단체 구매를 하거나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은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100만 원어치 5% 인센티브 받고 제가 100만 원어치 사요. 시루를. 그럼 5%면 95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딱 돌아가 갖고 쓱 주고 100만 원으로 현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당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은 인센티브를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보안 장치들을 이제 더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보안의 절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는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겠죠. 전통시장에서 배추를 사든 뭐를 하든 뭐 사면 가맹점은 시흥시에
농협을 통해서 현금으로 바꿔갑니다. 소비자가, 그러니까 가맹점이 아니면 농협에서 현금으로 못 바꿔요. 현금을 주고 지역화폐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지역화폐를 가지고 가서 돈으로 주세요는 안 돼요. 가맹점만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완장치가 되는 거죠. 깡을 못하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맹점인데 가맹점이라고 얘기 안 하고 농협에 가서 100만 원치 사.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가맹점이라고 100만 원 다시 받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 이상, 월 얼마 이상은 인센티브를 40? 월 40만 원 이상은 인센티브를 안 준다. 근데 이게 5%라 그러지만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달에 이사 갈 거야. 근데 이사 가는데 가전제품이 필요해. 계산해 보니까 냉장고가 뭐 얼마에 TV가 얼마. 그러면 그 전년도 1월 달부터 열심히 사셔요. 유통기한 5년이니까. 40만 원씩 사시는 거예요. 12달 사셔서 다음에 이사 갈 때 계획적으로 바꾸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활성화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공동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상하관계에서는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죠. 수평적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이건 참 이상, 그러니까 생각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뿐이지 이게 이렇게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안 해봐서. 근데 실제로 마포에 모아라는데 거기는 민간에서 시작을 해서 민간에서 돌리고 있는 지역화폐죠. 거기는 푸마시형이에요. 내가 여기 가서 선생님 댁에 애를 봐드리면 선생님이 저한테 한 시간에 1,000원이라는 지역화폐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와 선생님과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몰랐다가 그 옆집에 사는 분의 일을 도와드리고 지역화폐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노원의 경우가 해당이 되고 일단 태환형이라고 해서 푸마시형을 도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태환형으로 활용가치가 많아지면 푸마시형이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더 빨리 아까 말씀드린 조례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뭐 4월 달에 상정이 다시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9월 달에 있는 아동수당이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지역화폐로 빨리 유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1% 미만의 운용기금이요. 이건 뭐냐면 가맹점이 현금으로 바꾸잖아요. 농협에서. 현금으로 바꾸는데 보통 카드 수수료 있죠. 카드 수수료가 일반 한 1%에서 2% 사이 될 거예요. 가맹점이 은행에 가서 카드 수수료를 띄고 이제 현금을 정산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5%를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5%를 주는데 이 5%를 계속 관내 보조금만으로 충당을 하기가 사실상은 무리가 있다.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있잖아요. 발행자금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1%를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될 1%를 안 받고 현금 100%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 1%다, 2%다, 0%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0%가 되지 않을까? 왜?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지자체의 모든 곳들이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산은 1%에서 2%의 운용기금 적립이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영프 운영기금을 받지 않고 가맹점이 만 원을 가져가면 농협에서 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려운 질문 빼고 쉬운 거. 어떤 거요? 네. 예를 들면, 품앗이형이 도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종이로 주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모바일이 되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QR코드. 내 개인 거 딱 찍어가지고 3,000원, 5,000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주머니에서 뭐 2만 시루, 3만 시루, 그건 힘들거든요. 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되면서 품앗이형으로 전환이 빨리 되려면 모바일. 그러니까 카드도 사실은 힘들어요. 내가 카드기 들고 다니면서 찍어줄 수 없잖아요. 모바일로 되는 게 가장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혹시 시흥시에 이런 게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없으세요? 바라는 거. 아, 제가 지금 그냥 가볍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체험장이 체험 그 상품이 2,000원, 3,000원이에요. 평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이드 오시는 분이 함상 전망대까지 잘 안 오시고 입구에 오셨다 가든가 빨간 등대에 오셨다 가셔서 그래서 이제 저 내일 지금 4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쿠폰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좀 먼 쪽에 있는 상가들 회원사처럼 해서 거기다 이제 주고 그걸 가지고 오면 이렇게 체험할 때 300원씩 현금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지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 이제 저희 회원사 명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여기 지금 만들었는데 이렇게 명함처럼 만들었는데 여기다 적어서 주시고 회수가 한 50%가 되면 저희가 상가에다 100장을 줘서 그 상가께 50%가 회수가 되면 아예 그 상가 이름을 여기다 써서 명함을 만들어서 그 상가에다 주려고 해요. 그러면 상가 입장에서도 홍보가 되니까 그냥 어차피 거저주는 돈이기는 한데 300원이 큰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한번 오이도를 이렇게 돌아오시면 사람들이 오이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테고 그러면 서로 이제 먼 거리 오래 머무르면 한 끼 먹을 거 걷다 보면 음료수라도 하나 더 사 먹게 되고 할 테니까 그래서 가볍게 저는 이 지역 화폐 수업 들으면서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아 요거를 뭐 지역 화폐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지역적 특성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돈을 이렇게 쓰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오면 그만큼 또 저희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볍게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제가 좀 무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도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돼서 서로 저는 여기서 얻고자 하는 거는 상가들하고 제가 교류가 되면 혹시라도 지역 화폐가 뭐 거창하게 아니어도 지역 내에서 저희한테 왔을 때 10% 해주면 저희가 또 소개해서 어느 식당을 가게 되면 아 함상 전망대에서 소개해서 왔다. 근데 그냥 말보다는 또 거기도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시 쿠폰을 다시 재발행하는 그래서 서로 아 이거 가지고 저기 가면 10% DC가 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다든 이런 식의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면 저하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역에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창이 우리끼리도 통하니까 우리 서로 이런 서비스를 해주자 서로 도와주자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좀 저지르려고 하는 일이라서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시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참고하실 수 있게 제안해 주셔도 좋고요. 이건 큰 일은 아닙니다. 그냥 네.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저런 게 바로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그 지역 네트워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A와 B와 C가 하나로 연결돼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게 지역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지역 화폐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지역을 네트워크로 묶는 겁니다. 지역 화폐라는 건 사실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나 하나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조금 더 걸어가서 지역을 위해서 한다라는 의식 자체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거든요. 막말로 같은 돈 100만 원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딱 그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깨자는 게 지역화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지역을 생각하자는 게 지역화폐죠. 그래서 편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오픈된 마음으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내 지역에, 내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지역화폐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얼추 다된것 같고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